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엔 특히 젊은 층으로 마약 범죄가 늘어나자 당국이 어젯밤 서울 강남 일대 클럽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권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서울 강남 한복판입니다. 경찰, 소방, 시청, 구청 관계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마약류 관련 클럽 오늘 네 곳에 대해서 집중 단속 및 점검을 할 계획이에요. 합동 단속반은 조를 나눠 강남역 인근 대형 클럽들에 대한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자주 활용되는 클럽 물품 보관함은 물론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마약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단속에서 마약 투약이나 거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암암리에 거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거래되는 걸 잡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오늘 같은 날은 그 정보원들의 그 말을 듣고서 앞으로도 집중 단속이 예고됐는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4년 전 8,100여 건이던 마약류 사범은 이듬해 1만 명을 넘더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8,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4년 전 10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대도 같은 기간 1,390여 명에서 3,500여 명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면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마약류 범죄 근절을 외쳤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